우리 여름 메뉴를 쉽고 간단하고 맛있는 디저트 준비했으니까요. 시원하게 모나크 아이스크림도 크게 시켜드릴게요. 순간 올라오는 그 아이스크림 맛하고 안주가 모나크가 때리는 그 기분이 5,000원에서 900원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. 와, 다르네. 다르죠. 확실히 다릅니다. 안녕하세요. 선인의 유호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케팅 상의 최팀장입니다. 너무 더워요. 아주. 요즘 날씨가 비가 올 땐 비가 오는데 네. 더울 땐 너무 덥더라고요. 네. 오늘은 최팀장님을 위해서 시원한 디저트 준비했는데요. 여름 메뉴를 쉽고 간단하고 맛있는 디저트 준비했으니까요. 네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선인 진짜 맨날 오고 싶어요. 왜요? 디저트를 주시니까요. 아, 디저트. 디저트 좋아하시니까. 저번에도 포인트. 오늘도 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시원하게 모나크 아이스크림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아우, 모나크요? 네. 근데 모나크 아이스크림 하면 너무 큰 거 아닌가요? 아, 싸만코. 싸만코? 그거 아닌가요? 아, 네, 이거랑은 네, 비교할 수 없고요. 네, 비교할 수 없는 거. 네. 네.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. 네, 오늘은 좀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역시나. 오늘 재료는 모나크 쉘이랑요. 네. 팥, 그다음 제주산 녹차 아이스크림. 오.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건 네. 모나크 쉘과 녹차 아이스크림입니다. 녹차 아이스크림도 만드시는 거예요? 그러면? 아,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. 네. 저희 원료로 OEM에서 만들었고요. 네. 제주산 녹차와 품질 좋은 유제품으로 아주 맛이 진짜 좋더라고요. 자,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나크 쉘이 이렇게 또 포장이 되네요. 네, 맞아요. 궁금한 게 있어요. 이렇게 일본산 모나크 쉘이라면 막 깡통에 담아 있어요. 네.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포장해도 괜찮은지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해요. 네, 이 제품은 선인의 첨단 질소 차징 기계를 이용해서 습기가 통과하지 않고 질소 포장을 해서 산소를 제거해서 썬내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. 일본 제품에 비해서 저희 선인께 용존 산소량이 한 달 후에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모나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눅눅해지는 거랑 맞아요. 좀 뭐랄까 그 습기의 냄새가 있는데 네. 그게 안 난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. 일단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이거를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앙금은 한 14g 정도 들어가고 녹차 아이스크림은 28g 1:2 비율로 해주셔야 모나크 피에 이상적인 식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핵심은 이제 모나크 쉘인데요. 미리 만들어서 포장해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모나크 쉘이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치 바게트 빵이 바게트 샌드위치가 오래되면 찢겨지는 원리랑 같은데요. 네. 미리 만들어서 판매하지 마시고 바로 판매하시기 전에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나크 쉘을 정말 이 마음속 깊이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네. 제가 직접 먹어보고 잠시만요. 2시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비교 같이 해서 드셔보시죠. 아유 예리한데? 네. 자, 네.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. 씹는 순간 올라오는 그 아이스크림 맛하고 앙금하고 모나카가 때리는 그 뒤통수에 빡빡 때리는 어떤 그 바삭함. 바삭함. 네. 너무 맛있어. 아마 제가 부모 사갖고 얘기했잖아요. 네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이번엔 방금 만들어 놓은 모나카 아이스크림. 와, 다르네. 다르죠. 확실히 다릅니다. 이 바삭함이 두시면 안 되겠네, 이거. 저기 이거 가져가세요. 자, 여러분들.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. 바로 만든 거랑 너무 다르죠? 네. 이 바삭함을 제가 지금 먹는 순간에 확 느꼈고요. 너무 잘 먹었어요. 네. 이 뱃속에 지금 모나크 아이스크림이 아주 그냥 행복해하고 있습니다. 잘 내려가고 있네요.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 원가가 또 궁금하죠? 아, 네. 이 원가는 한 이 정도 해서 만드시면 800원에서 900원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. 오! 메뉴화 했을 때는 대략 한 3,000원 정도 받으면 딱 적당한 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